네, 안녕하세요. 골프하이 여러분, 헌터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은 컨텐츠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측 상단에 있는 유료 광고 표기를 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덕에 드디어 헌터파이어 영상 세 번째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전부 다 광고주분 덕 아닙니다. 바로 곰팡이 분들 덕입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야, 빨리 인사드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광고를 받을 때 사실 제 영상과 결에 맞지 않은 광고는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주 오랜만에 결에 맞는 광고가 들어왔는데 그 광고가 뭐냐면요. 따라라라라. 스탠리라는 회사에서 만든 낚시 도는 캠핑의 필수템인 워터저거와 낚시인들의 필수품 쿨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기능을 또 제가 경험을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송어 낚시를 갑니다. 거기서 회도 뜨고 더 많이 잡으면 잡아와서 은혜랑도 추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 송어 낚시터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미리 워터저거에다가 물을 담아갈 거예요. 어떻게? 틱탁 열어버서 땅. 어너너너너너너너너. 쿨러에다가는 제가 또 송어 낚시터에 가서 회를 직접 떠먹을 거기 때문에 아이스팩 두 개만 담고, 자, 요 싱싱한 야채를 드랍더 야채 넣어서 한번 가져가서 송어회랑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탠리 워터저거는 얼음 보관 시 최장 48시간, 보냉 유지는 최장 13시간까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수도꼭지가 분리가 가능해가지고 따로 세척하기도 굉장히 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요 쿨러는 최장 36시간까지 온도 유지가 가능하고, 낚시 같은 걸 계속 서서다가 앉고 싶잖아요. 자, 그럴 때 의자를 따로 챙길 필요가 없이 요렇게 앉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그러려면 지금 바로 송어를 잡으러 낚시터로 가야 되는데 낚시터까지 4시간 롯나 멀어. 혼자 멀기 싫어요. 같이 롯나 멀어요. 렛츠고. 자, 여러분, 이제 송어를 잡으러 도착을 했는데 송어는 아침이랑 해 진력쯤에 딱 물거든요. 근데 어제 도착하니까 어두워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요 낚시터 근처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 7시 일어나서 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은혜랑 같이 왔거든요. 은혜야. 아니야. 형 송어 잡아봤어? 나 저번에 꽝 쳤어. 개라 뗐다. 일단 한번 잡으러 가볼게. 오늘 절대 꽝 치면 안 돼. 어제 밤에 가지고 모텔비 형이랑 같이 날렸다. 너만 믿는다. 나를. 나도 형을 믿고 왔는데. 우리 서로 의지하자. 의지가 될까? 아니, 잠시만요 여러분. 근데 야채를 제가 가져왔잖아요. 야채 지금 여기에서만 16시간 이상 있던 것 같은데 미안해 야채야. 막 시들고 이러면 어떡해요. 롯나 싱싱하지롱. 버려버섯. 바다버섯. 자, 여러분, 이제 송어 바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잡으면 저 광고 못 하는 거예요. 제발 잡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일단 채비 먼저 설명드릴게요. 메탈이라고. 아니야, 스푼. 테스트였어. 합격. 이 스푼이라 그러는데 알록달록한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 얘네들이. 근데 얼마 전에 실패했다고. 자, 여러분, 그래서 요 스푼으로 여기서 루어 낚시를 하는 겁니다. 한 번에 잡는 걸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 다 떨어져. 알아앉는 시간이 있어야 돼. 3초. 3, 2, 1. 닫고 천천히 감아. 입질 않아? 방금 처음 보여준다며. 편집. 활성도가 좋을 때는 그냥 막 물어버리거든 애들이. 지금이 피딩 타임이거든요. 딱 아침. 저희가 그래서 목도 나가있고 얼굴도 부익거려가지고 좀 보고 얼굴 보세요. 로나 잘생겼죠? 뭐야? 내거 보고 왔네. 이게 액션이야. 보여? 물고기가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대상 어종마다 다른데 송어 같은 경우는 릴링을 빨리 하시면은 얘네가 못 쫓아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하셔야 되고, 바닷물고기 이제 삼치 이런 애들은 동체 시력 좋기 때문에 릴링을 있는 것 하시면 됩니다. 아, 낚시 유튜버 다 됐다. 너 낚시 유튜버라니까. 가능성을 봤어 너한테. 나 낚시 싫어해. 나 한번 던져볼게요. 보여줘. 이거 뭐야? 야야, 이거 송어야. 송어 바로 내려 추베르. 제발 물어 제발. 이렇게 또 유유 다니 애들은 안 물어. 쟤네 영업사원 알바야. 오야, 송어 뛰었어. 지금 송어가 엄청 많이 뛰거든요. 근데 잡히진 않고 있어요. 지금 딱 3시간 내로 쇼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럼 밤까지 기다려야 돼. 너 늦게 가도 돼? 아니, 은혜 씨한테 쳐맞잖아. 개 쳐맞아.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저랑 보고회랑 둘 다 같이 전력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었어. 잠깐, 근처 없어. 옆에 걸렸네. 짠, 걸었습니다. 드디어. 네, 어떻게. 이거 참. 제발 빠지지 마. 제발 부탁이야. 그렇지. 오케이. 너 내가 낚시 유튜버라고 했지. 이거 왜 하이해? 사람들이 손으로 잡아서 그래. 손으로 잡으면 안 되거든. 화상 입은 거구나. 그치.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알 싸고 있어. 쌀 거면 여기서. 번식. 진짜 미안해. 그래도 먹을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잡은 거는 어이구 싱싱해라. 여기 쿨러에다가. 자, 뭐야? 야채. 이따가 회무침 여기서 회 또 떠가지고 먹어야 되니까. 너 원래 이렇게 다정한 사람 아니잖아. 너무 광고 티내지 말자. 넣어봐서. 지금 날씨가 추워가지고 야채 밖에 넣어도 괜찮을 거예요. 어때? 어디서 가져온 거야? 집에서 가져왔어. 지금 16시간째 쿨러에 있었거든. 싱싱한지 한번 감별 한번 해주세요. 추락. 어때, 싱싱해? 이거 그냥 바로 가져온 건데? 왜 이렇게 맛있어? 너무 광고 티내는 거 아니야? 광고주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잡아볼게요. 왔다. 지금 낚시 유튜버 왔습니다. 오, 이야. 야, 제대로다, 얘는. 저. 추루비, 일로 와라. 오케이. 사이즈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상쾌한 상추 먹으니까 나오는 거야. 광고 들어오겠어. 상추 광고. 야야야 좋은 거 열어봐. 어, 광고 아니, 들어오겠는데 아니. 쿨러 열어봐서 주룩주룩 열어버려. 오 진짜 와. 근데 사이즈가 와 장난 아니야 여러분. 형 왜 실패했어 그때? 낚시터 이상한 데 간 거 아니야? 원래 포인트 빨이 중요한데 그때 내가 못한 게 아니야 절대로. 너 한 마리 잡으니까 일사라. 다 잡아서 자 여러분 계속 한번 잡아볼게요. 물었다 물었어. 우와 우야 털지마 털지마. 추베리 추베리 추베리. 그렇지. 어 좋은데 오늘. 우와 입에 정확히 걸렸어. 자 여러분 얘도 바로 키퍼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라. 오 어, 예. 이런 거 보여줘야 된다. 아, 나도 모르게 막을 뻔했어. 광고 좀 죄송합니다. 광고 많이 주세요. 다 잡아서 다시 두 마리 잡았으니까 앉아서 쉴게. 의자가 없어. 여기 여기 의자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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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야 이거 부서져. 야 니 무겁잖아. 90kg. 굳이 여러분 낚시 의자를 챙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던지면은 바로 걸려 그냥. 야 이번 캐스팅 잡는 거 보여줄게. 잡히면 레전드지 뭐. 지금 성호가 계속 쳐가지고 엉덩이 마사지 기능도 있거든요. 아 진짜? 아, 왔어 왔어. 야, 너 진짜로? 불아야. 아 얘한테는 맨날 속아. 오늘 목표 원래 몇 마리였지? 한 마리씩 가져가기로 했잖아. 목표치 했다. 여러분 이제 슬슬 낚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저기 보시면은 송어를 방류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 방류 타이밍이야. 방류 타이밍에 무조건 걸리잖아. 100%. 자 여러분 이제 저거를 저런 식으로 펴가지고 물고기들이 다치지 않도록. 물고기 미끄럼틀이구나. 아 참 송어래께도 복 받았네. 저거는 T익스프레스인데? 잠시만 근데 보고형 어딨어? 아 이 형 어디갔지? 어디갔... 에? 하하하하 내려와 내 광고야. 내가 목마르지 않아? 입이 지금 허해 형. 물 있어? 쟤 봐봐. 쟨 또 뭐야? 이게 뭔데? 가서 마셔봐. 눌러봐서 정수기야? 오 광고 들어오겠는데? 상추 광고? 이거 한번 볼게. 너무 간 거다. 나도 마셔보자. 아니 물맛이 거기서 거기지. 달라 아유. 달라 먹어봐. 아니 뭐 물맛이 거기서 지금 오버하고 있어. 야 맛있네. 달라. 자 지금 보시면은 사장님이 저렇게 송어를 지금 방류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빨리 던져야 되기 때문에 저도 한번 계속 던져볼게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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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와, 야 이거 뭐야? 트럭 트럭 그렇지. 야 후킹 기가 막힌데. 아, 나 액션 알았어. 아 진짜 잠만 하는 게 아니라 낚시 유튜버 다 됐네. 오 비린내가 안 나네. 한번 펴 대봐.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보관은 또 싱싱하게. 광고 참 잘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광고 이거를 떠봐서 진짜 이게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너 유명해. 아 유명해? 어 나 좋아하는 거야. 스탠리 광고 좀 보고용도 참 잘합니다. 넣어버서 더 잡을래? 더 잡아야지. 오 받아버서 잠가버서. 그물 아니야? 형 그물이야? 여기서 그물 걸기 쉽지 않은데? 낚싯대 테스트. 오 광고주님 낚싯대 광고주님. 왔어 왔어 야 또 왔어. 내가 액션법 알았다 했잖아. 야야야 어 빠졌어. 아... 바닥이었나? 어 바닥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 이게 뭐야? 남의 줄을 잡았네. 대바보 같았네. 어 조금 계속 잡아볼게요. 야 너 근데 여기 왜? 고드름 맞춰? 잠시만 형 미안한데 물총 한번 쏴야 돼? 나한테? 야 이씨 디스커스팅. 이게 재밌어. 수영 한번 길러봐. 엄마가 얌생이 같다고 하지 말래. 어머니 나한테 하신 말씀이지? 엄마 곰팡이야. 런터팡 피딩 끝났어. 가자. 자 여러분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피딩 타임이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아침 7시에 왔을 때는 잘 물었잖아요. 그때가 딱 피딩 타임이고 그 다음 피딩 타임이 해질녘 그때여야 되는데 해질녘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4마리 잡았잖아요. 충분하거든. 은혜야 미안해. 자 그래서 지금 한 마리만 딱 회로 뜨고 바로 한번 신선한 야채 있죠 그거랑 추배를 해볼게요. 형 회 뜰 줄 알아? 낚시 유튜버.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야외에서 바로 회를 뜰 겁니다. 가장 최근에 잡은 내기로 하는 게 낫겠지? 당연하지. 저기 선생님 피세요. 선생님 사오기 형 지금 펴주세요. 어휴. 아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참고로 민물회를 잘 안 먹긴 하는데 송어회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먹어요. 자 여러분 그럼 얘는 이제 회를 뜰 거고 나머지 애들 있죠. 얘네들은 저랑 보고형이랑 분배해서 집에 가져가서 한번 먹어볼게요. 다 남아서. 오 칼 잘 드는 거 샀네. 장비병. 어우 피. 자 여러분 이렇게 피가 많이 날 때도 한번 씻어줘야 되잖아요. 뭘로 씻어요? 워터죠. 파야 아니 워터야. 용량이 커가지고 여러분 물 계속 써도 계속 나와. 자 머리 필요 없으니까 자를게요 그냥. 자 머리 라삭. 자 내장 싹 다 빼서 버릴게요. 자 이때 잠깐만. 야야 안돼. 월드 저그. 야 이때 야야야 월드 저그 좋아. 야, 물이 양이 많. 어 야야 야야야 야, 엄청 미끄러워 얘가.
또 떨어뜨려. 비닐 쳐야지. 어우, 시원하다, 뭔가. 나삭삼을. 우와, 어우, 시원해. 자, 여러분, 이렇게 비닐까지 싹 다 쳤으면은, 자, 이제 회를 떠줄게요. 여러분, 색 보세요. 그냥 연어입니다, 연어. 여러분, 겨울에 이제 얼음축제 이런 데 가시면요. 송어 회 떠서 팔거든요.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 무슨 살일까? 뱃살. 이 뱃살 맛없어. 원래 생선 뱃살이 제일 맛없잖아. 어? 뱃살 요새 누가 먹어? 그럼. 검은도에서는 뱃살 다 버린다고. 야! 아우, 찌야! 오, 좋은데? 그렇지, 그렇지. 오! 오! 자! 이때까지 형은 했던 것 중에 제일 잘했어, 껍질. 어, 나 여태까지 오늘 컨텐츠가 제일 힘들어. 자, 가운데 뼈 있거든요. 그거까지 딱 제거해줄게요. 오! 자, 이제 회를 쓸 건데, 제 살 아시죠, 형님? 어유, 좋아요. 아유, 좋습니다. 들어가라. 와. 이거 진짜 연어 같고, 조금 머리서 보면 수박 같기도 해. 형, 송어 회 그렇게 먹으면 맛 없어. 뭔데? 저기 쿨러에다가 들고 왔잖아. 뭐? 야채. 회무침 해 먹어야지. 자, 여러분, 이 쉬는 시간 야채를 섞어가지고 초장이라 해서 회무침 할게요. 아, 요도 칼로 썰어주시네. 가위가 없어. 요 정도면. 어. 야, 야자. 아, 진짜. 아, 헤. 암살 실패. 아니, 이건 칼 쓰는 게 아니지. 이거는 손맛이지요. 송어 비린내 손맛. 으아, 씨. 우리 같이 먹는 거지? 아이, 씨. 자, 그리고 로고 초장. 롤롤롤롤롤. 이야, 기가 막히다. 미쳤습니다, 여러분. 와, 이거 살점 하나만 들어주세요. 야, 이거 연어 아니야, 그냥? 한번 먹어볼까? 어, 먹어봐. 한번 먹어봐. 추름추름. 아이, 씨. 아, 진짜로? 개맛있어. 아, 진짜로? 능성어급이야. 거짓말해. 진짜, 야, 먹어봐. 어떻게 능성어 이겨? 그래, 능성어 아니지. 아, 진짜 먹어봐. 우와, 이거 개두껍다. 야채 해가지고. 나 야채 안에서 먹었는데 맛있더라. 그럼 난 야채를 해야 돼. 왠 줄 알아? 광고잖아. 자, 그럼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맞지? 우리 능성어 잡았네?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와. 흙 안 씹혀? 흙 안 씹히는데? 왠 줄 알아? 왜? 워러저그. 아, 워러저그. 런던빵, 빨리 와서 앉아. 야, 그 의자 치워줘. 왜? 내 의자 있어. 아, 나 진짜. 광고 제대로 하는구만. 아, 전화 할 때 너무 티내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는 근데 이미 먹어봐가지고 사실 더 뭐 말씀드리기 없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고. 하나씩 또 먹자. 아, 형 야채 안 싸먹었구나. 이게 또 양양에서 온 야채이기 때문에. 아, 맛있을 그치? 거라고. 저는 이번에 야채 안 하고 먹어볼게요. 하나, 둘, 셋. 초베르. 개맛있어. 진짜 맛있어, 여러분. 와. 어때요, 야채랑 먹으니까? 야채가 아삭아삭거리네. 광고주님! 야채가 아삭아삭거려요! 우리 보고형 하나만 주세요. 아, 맛있다. 자, 저 야채 감싸가지고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자, 초베르. 와. 깻잎 먹었어? 우와, 미쳤어, 깻잎. 와, 상추가 아니라 깻잎이랑 먹어야 되는구나. 깻잎 향이 장난이 아니야. 이봐, 다 깻잎 찾고 있네, 지금. 추룩추룩 팔 거야, 추베르 팔 거야. 나 은둥이야. 하나, 둘, 셋. 추베르. 아, 진짜 맛있는데? 야채랑 같이 먹어서 청량감이 좀 있어. 광고 들어올 것 같아? 어, 상추 광고. 상추 재배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 마지막 한 점 해가지고. 야, 벌써 다 먹었어?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추베르. 야, 마지막에 또 한 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와, 가자. 우리 집에 가서 또 먹어야 돼. 행복하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송어를 잡아왔습니다. 자, 제가 쿨러에 보고형 거라 나눠가지고 아주 고이 모셨습니다. 버러러. 바로 꺼내볼게요. 어때? 싱싱하지? 왜 싱싱할까? 그건 바로 스탠리 쿨러 덕분이야. 손 개싫어. 제가 여기 오는 동안 한 4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아까 잡았을 때랑 상태가 변함없어요. 냄새 같은 것도. 이게 사실 상온에서 장시간에 노출이 되면 비린내가 굉장히 더 심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이게 다 무슨 덕이라고요, 은혜씨? 바로 스탠리 쿨러. 광고 많이 주세요. 은혜도 송어 낚시 가가지고 한 마리 그때 잡았지? 내가? 아, 맞다. 너 낚시 개못해가지고 내가 잡았구나. 아, 맞다, 맞다. 미안, 미안. 아니야, 송어나무 잡아. 어, 다 왔어. 뭐 단기 기억 뭐 그런 거예요? 어, 다 봤다. 그래, 너 잡았잖아. 그렇지. 평창 송어 축제를 갔을 때 원래 얼음이 얼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기온이 너무 높아가지고 얼음이 안 얼어서 월풀장에 송어를 풀어놓고 낚시를 했었거든요. 그때 저보다 은혜가 훨씬 더 먼저 잡았어요. 그래서 막 집에 갈 때 은혜가 어깨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어깨 아무래도 개 큰 페프스 박태환. 그리고 유명한 수영선수 누구 있지? 자, 그럼 어쨌든 요 송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자, 이렇게 빛깔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송어가 아닌 무지개 송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외래종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요 외래종을 잡아서 뭘 해 먹을 거냐? 저번에 은혜가 갯벌에서 망둥어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지? 파비오트. 그렇지. 파비오트라는 프랑스 요리가 있는데, 그 요리는 사실 요런 송어나 아니면은 세계적으로 많이 사랑받고 있는 농어 같은 걸로 요리를 하는 건데. 연어 아니야? 농어도 아니야? 연어. 농어. 연어. 농어. 연어.
농어. 내가 농어 할 테니까 그냥 뺨치고 끝내자. 알았지? 연어 외쳐! 외치냐고! 자, 그럼 그래서 일단 뭘 해야 되냐? 바로 목욕하러 갔다. 허이 두이 서이 플라이어래. 그리고 바로 워터야. 그렇지. 자, 일단 먼저 이 녀석이 비늘을 조져줄게요. 조져. 근데 어차피 껍질 까는데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거야?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오 맞아. 오 맞아야. 내가 일부러 질문. 자, 여러분 이 비늘에 굉장히 많은 병균 세균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비닐을 친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게 맞아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비닐을 싹 벗겼으면 여기 위에 있는 지느러미 있죠. 자, 이런 거. 아, 오늘 조금 나대네. 온틈 나 도와주는 거야. 진짜 고마워. 여러분 오늘도 은혜가 안 도와줄까 봐 무릎 한번 꿇었거든요. 진짜 고마워. 이거 뭔가 귀엽지? 꼬리 지느러미, 그지? 잔인하게 나사. 오, 손 두 개다. 이거? 어떻게 좀 귀엽지 뭔가. 잔인하게 나사. 자, 이렇게 비닐이랑 싹 따쳐줬으면 대가리 먼저 까줄 겁니다. 자, 옆. 옆에 겨드랑이 끼고. 고마워. 저 오늘 제가 컨디션도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은혜가 저도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나댄다 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아시겠죠? 네. 잘나대네. 그럼 너 라사 아주 크게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라사. 남자랑 같이 사는 줄 알았네. 자, 이렇게 하고 머리 바로 떼주고. 라삭 할 때 너 큰 소리로 안 하면서 왜 나한테 큰 소리로 하라고 해? 너는 발성이 쥐새끼만 해가지고. 너 근데 동료들 사이에서 발성 안 좋다고 소문났잖아. 발미오베 매매. 너 아무리 소리 질러도 못 듣는다고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거기서 더 탈로 났어. 실망. 제가 여러분 저 먹는 목소리라고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질릴 수 있는데 너무 커져버릴까봐 제가 먹는 거예요. 일부러. 아 약간 먹어 있잖아 맞지? 그럼 줄여볼게. 아. 방금 내가 생각해도 내 표정 괴롭 같아. 나 맞지? 그렇지? 너 해봐. 하나 둘 셋. 아, 나 안 돼. 한번 해봐. 창피하지 말고. 그럼 광고 또 들어온다. 하나 둘 셋. 아! 자, 안에 있는 내장 싹 다 빼줄게요. 워터 야 다 빼버려. 싹 다 싹 다 빼버려. 빼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다 손질을 했으면요, 파피어트를 하려면 무조건 포를 떼야 됩니다. 생살을 먹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거 갈비대 위를 타고 라사. 쩌러런. 완전 연어살이지. 우와. 잠깐만 은혜야, 너 연어 싫어하잖아. 근데 왜 우와 이랬어? 그냥 다들 연어 좋아하길래. 어, 불쌍해. 소외감 당하기 싫어서. 나 연어 먹는 척해 지금. 연어 먹으면 토하면서 화장실 가서 토해? 오물오물 하면서 아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어? 자, 여러분 근데 파피어트가 다 하면은 양이 많아서 어차피 제가 못 먹습니다. 그래서 반쪽만 하고 반쪽은 장모님한테 람처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예? 결혼이 장난이야? 장난 아니라서 짬 처리하는 거지, 어디 장모님한테. 자, 여기 보시면 소리 잘 들어보세요. 쥐익. 네 라가리 소리 말고 잘 들어보세요. 쥐익. 디젤. 아 진짜 하지 마. 광고잖아 은혜야. 우리 둘 촬영하면 괜찮은데 광고면 하면 안 돼. 알겠지? 아, 알았어. 오케이. 저 광고주님 죄송해요. 돈 안 주셔도 돼요. 광고 안 할게요 그냥.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를 싹 날려줄게요. 아낌없이 과감하게. 그렇게 자를 거면 그냥 자르. 자, 여러분 이런 거 뱃살 조금 있는 거 먹어서 뭐예요? 맛만 있지. 플라이아가래. 자, 여러분 그리고 요거는 겁질을 까줄 겁니다. 여기 딱 해서 밑으로 깔고 뭐를 해요? 어기야기여. 정 좀 떨어졌어? 어. 몇 퍼센트? 80. 83으라에. 여기는 여러분 일부러 좀 남겼어요. 이쪽에 좀 그렇거든요. 너무 오늘 컨디션 안 좋다니까. 그리고 여기 만지면은 여기도 뼈가 있어요. 뼈 소리 한번 들어봐요. 알리발 안 할래. 자, 요 뼈 있는 라인을 싹 타가지고요 룩삭룩삭 자른대요. 론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 라인은 과감하게 버리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는 싹 다 사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파피오트를 만들 건데 라사 사무라이 광고진이 감사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예 맹살이에요. 아 맹살이래. 뭐야 이거 뭐라 그래. 순살. 살 내끼야 생살. 자, 그래 요거는 레킨 던져버서. 자, 일단 물기를 한번 쏴 빼줄게요. 따당당당 따당당당. 그 표정 진짜 아! 오늘 차 타고 4시간 동안 오면서 연습한 표정인데 은혜 빡치게 하려고. 아싸 성공했다. 어디 땅속에서 할 것 같아. 너무 심하잖아. 자, 여러분 송어를 키친타월에 물기를 없애는 동안 파피오트에 송어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부수기제들이 들어갈 건데 일단 롱이호일 뜯어봐서. 눈에 개 빠졌지. 아무것도 안 하죠? 깔아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깔아버리고 썰어줄 겁니다. 뭐를? 레몬을. 라사 레몬을 넣는 이유는 레몬이 생선의 잡내를 조금 잡아주고 향을 좀 좋게 만들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 레몬들을. 아니요, 먼저 오일리고 오일을 깔아주세요. 네가 뭔데 날 판단해? 널 판단하는 게 아니고 네가 뭔데 날 판단해. 레몬을 오리고 올림. 아니 또 못하는 거. 이 올리브유를 먼저 한번 빨아줄게요. 얼마나 해요? 여기 좀 당기게. 오 많이 해야 되네. 레몬 이렇게 깔아주면 돼? 응.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레몬 위에다가 송어.
오오오 들어간 거 넣은 거야? 송어를 자 요런 식으로 그냥 보면 연어 같지 은혜야. 맛있겠지? 왕따 자식. 자 이렇게 레몬이 송어가 올라갔으면 자 바로 파프리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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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났다. 진짜 운도 없다. 알았어 떨어뜨리자마자 라샥 사브라이. 파프리카도 여기다가 이렇게 좀 예쁘게 데코를 해줄게요. 잘하고 있어. 후추랑. 아 생선에 뿌려야 돼? 아니야 전체 뿌려도 돼. 그럼 지금 해. 자 파프리카까지 올렸으면 약간 간을 더해줘야 되잖아요. 자 뭐예요? 루트 어, 어깨 올라온 거 개 록 같아. 오 소름 돋아. 로그. 자 로금을 날짝 축축축축. 자 그리고 바로 루트. 자 그러면 다음은 바로 록마늘. 통마늘은 그냥 이렇게 뿌려주듯이. 오 이거 그 랑브라린. 아니 안 된다고. 그냥 마늘이다. 자 다음은 루라로마토. 만든다고. 방울토마토. 자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자르면서 넣을게요. 라삭 바로 들어가. 자 그럼 여기 록지 같은 거 있죠. 록지 딱 떼줄게요. 그런 거 해도 된다. 들어가라. 자 그리고 송어가 잡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뭘로 조져요? 바로 룰로 조져요. 여러분 제가 생긴 거는 이렇게 병채 씹어먹게 생겨도 제가 주량은 소주 한 잔이거든요. 한 잔 먹고 얼굴 다 빨개지고 온몸 다 빨개져요. 특히 거긴 중간. 자 얘를 진짜 살짝 이렇게 둘러 느낌으로 너무 많이 하면 아우. 사실 저게 증발이 안 되면 진짜 저는 취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오븐에 오래 구워져야 되기 때문에 다 증발하면서 잡내를 가지고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렉기스 러터. 버터 얼만큼 넣을까요? 그만큼. 요만큼? 이렇게? 오 씨. 되게 많이 넣는다. 이만큼 넣으라며. 너가 이거 좋아하니까 괜찮아. 노래서 어때? 이거 가스라이팅이야. 아니 괜찮다고 했잖아. 기분 안 좋아 오늘. 기분 좋아. 빨리 따라 안 따라면 뒷발차기 날라가지고 그냥. 오우씨 좀 무서웠어? 어. 기살려 죽여 등등. 랑처 열어봐서 은혜 개빠졌죠. 아무것도 안 하자. 하나 둘 셋. 넘어가. 자 200도로 해가지고 10분 먼저 조절해드려 할게요. 파이어. 나 가자 이제. 10분이면은 할 수 있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뭔 개소리야. 컵라면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아 이거 어딨어? 귀여운 척 하는 거야? 귀여웠어? 그럴 수 있어. 아직 콩깍지 안 벗겨. 쟤 소리 친다 지금. 빨리 자기 열어. 툴 뒤질래? 열어봐서. 오! 다 된 거 같은데? 아, 꺼야지. 아 원래 기름이 많아 이렇게? 어어 다 됐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프랑스 요리 파피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홀리 오 이거 우와 딱 잘 익었다. 근데 여러분 요거 먼저 먹어볼 수 없잖아요. 아니 왜요? 아니 일단 여기 파프리카랑 토마토가 어떤 조합인지 계속 궁금했거든. 너 먹어봤어? 안 먹어봤지? 진짜 이게 궁금하더라고. 자 바로 먹어볼게. 두 배래. 안 먹을래. 나 둘 다 싫어해. 좋아하게 돼. 아니야. 아 진짜 한 번 먹어. 아니 구워놔서 올 뻔했다. 근데 조합이 약간 신 거 빼고는 괜찮아요. 자 그럼 송어 바로 먹어봐야죠. 여기에 소금에 후추에 버터에 다 들어갔습니다. 보여요? 어 싱싱하게 잡은 송어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야 진짜 맛있습니다. 아까 제가 회로 해가지고 무침 먹었잖아요. 그건 좀 새콤달콤했다면 요거는 느끼한 듯 담백해요. 근데 이게 4시간 이상을 가져왔는데도 요렇게 부드럽고 아주 신선한 이유가 뭘까요 은혜씨? 그건 바로 스탠리 쿨러 덕분이다. 그리고 요 광고는 곰팡이 분들의 덕이라는 거를 전 너무 알고 있어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운동해서 해줘. 운동인분들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어깨 놀려주셔서. 어깨 놀리는 건 곰팡이야. 너 먹어볼까? 아니 아 맞다 연어랑 맛이 완전 달라. 나 알아. 너 먹어봤잖아. 어 맛있게 먹었잖아. 아니. 아 아니었어? 내가 봤을 때 은혜야 연어랑 송어는 맛이 확실히 다르거든? 그러니까 아니야. 너는 그냥 붉은색을 싫어하는 거야. 아니야. 붉은색의 살결을 싫어하는 거야. 아니야. 연어 때문에. 아니야. 그럼 조금만 먹어봐. 은혜야 이거 먹어야 너가 광고를 또 할 수 있어. 광고는 내가 안 했는데. 그래도 너 돈 있잖아. 내 돈? 나 돈 줘. 이거 먹으면 광고비 너한테 줄게. 진짜? 어. 찌릿찌릿. 개 밝게 먹네. 맛있지? 은혜야. 으앙 개들어. 이거 어디서 잡았어? 닭시터. 민물이잖아. 흙내나? 어 그래도 신선하지? 어 신선해. 너무 신선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은혜는 광고비를 못 받게 되었고요. 아무튼 여러분 은혜가 민물고기 못 먹어요. 저 혼자 다 먹어요. 전 오히려 좋아.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요거 아주 큰 놈만 해가지고 우와. 자 요거에서 요거까지 해가지고 같이 먹어볼게요. 아 잠깐만 마늘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오 이거 들 수 있을까? 하나씩 다 넣어 입에. 알았어 후배래. 빨리 후배야. 너 이거 먹겠다. 안 먹어. 파피오토의 재료들이 왜 이렇게 들어간 줄 알았어요. 같이 먹으니까 완전히 달라요. 송어의 그 잡내 있죠. 저는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은혜 진짜 먹을 수 있을 텐데 강요 안 할게요. 광고비 제가 받고 싶어요. 야 이번 이거 은혜 통으로 하나 먹어야겠다. 그거 봐봐. 너무 싱싱하다.
야 하지 마. 나 이러다 잘린다고. 릴슨이. 아, 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맛이지만 싱싱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데 이게 같이 합쳐졌어. 그 감정이. 너무 싱싱하다. 노베르. 이게 무슨 맛이냐면 오묘한 맛이야. 짠 듯 짜지도 않은데 느끼한 듯 담백하고 진짜 딱 이거예요 여러분. 만드는 거 진짜 간단하잖아요. 재료가 있으면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진짜 쉽게 만들 수 있고 맛도 너무 별미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마무리로 이거 쓸어봐야죠. 그럼 왜 이렇게 싱싱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쿨러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열 시스템 덕분에 싱싱하게 가져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의자로다가 사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굳이 의자를 챙기지 않고 쿨러만 그냥 챙겨가지고 낚시활동 앉아서 하시면요 진짜 일석이조. 누이 죽고 매부 죽고 마다 쓸고 죽고 돈 2배래. 와, 와.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결에 맞는 광고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고 얘기해. 그리고 아까 썼던 워터저거 같은 경우도 워터저거 넣으면 얼지 않고 수분 같은 거를 충분히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챙겨가시면 정말 도움이 돼요. 저희도 아까 야외에서 손질을 했을 때 워터저거에 물을 많이 받아놓고 그걸로 이제 생선을 씻으면서 야외에서도 손질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오. 너 워터저거가 좋아? 쿨러가 좋아? 하나, 둘, 셋. 쿨러저거! 넌 천재야!